네, 유리컵 동전 통과 마술 해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유리컵과 동전입니다. 자, 다들 해법 아시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이 마술하기 위해서는 팜을 알아야 돼요. 팜. 팜은 아시죠? 그 썸팜, 뭐 핑거팜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할 때는 클래식팜을 하셔야 됩니다. 클래식팜. 여기에 클래식팜 강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클래식팜을 해서 동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이제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가기도 전에 동전을 접으셔도 안 되고, 그죠? 자, 그리고 너무 빨리 하셔도 안 되고요. 전 진짜 진짜로 동전 한번 던져보세요. 자, 진짜로 한번 던져보세요. 자, 진짜로 한번 던져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팜을 하고 나서 던져보세요. 그죠? 이렇게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팜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손이 자연스럽게 되세요. 아시겠죠? 자, 클래식 팜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자, 일단 동전을 사람들은 왼손에 동전이 있지만 실제로는 오른손에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했으면 이 컵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떨어질 거니까. 자, 들때 앞에서 동전이 보이지 않게끔, 그죠? 잘 커버를 해서 약간 동전 손을 잠깐 꺾어서,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는 없어요. 상대방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 둘 치면서 동시에 떨어뜨려 주는 거죠. 동시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거 하기도 전에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있겠어요. 또 했는데 천천히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것을 그래서 동시에 하나 둘 동시에 이렇게 탁탁 하면서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주 간단하죠? 클래식판만 할줄 아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